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국가도시공원은 아직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과 인천에서 1호 국가도시공원에 도전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지정 조건이 걸림돌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는데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형규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낙동강 하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부산시는 일대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558만 제곱미터를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 이미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부산 지역이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미래의 새로운 도시의 형태의 가치를 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관광 효과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만 지정할 수 있는데요. 낙동강 하구 일대 시유지는 면적 규정의 80% 정도인 237만 제곱미터에 그칩니다. 인천도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 중이지만 면적 규정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성권, 맹성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을 각각 200만 제곱미터, 100만 제곱미터로 낮췄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의 국유지를 포함하고 조성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면적 요건이나 그리고 또 지정 절차가 까다로운 것 때문에 단 한 곳도 지정이 되지 않은 채 지금 곧 있으면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통해 가지고 2016년 법이 만들어졌지만 한 곳도 없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법 개정으로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